손으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주라 일을 그렇게 갖고 계셔요. 그죠? 근데 막 그림을 그려도 괜찮았고 나는 더 화려한 거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좋아요.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뭐 보석이나 주얼리 이런 것처럼 뭐 색조가 들어가 있는 걸 잡고 계시니까 잘 되시긴 하실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많이 떨어지거나 지금 바닥으로 치는 형태는 아니라 계속 잡고 가실 거예요. 그거는 그죠?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있어? 지금으로 한 2년 정도만 하다가 2년? 이제 네, 슬슬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는 더 해야지 좀만 더 하자 저하자 해서 더 하실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니 지금은 앞으로 향후 뭐 3년이다 4년이다 놀시진 않을 거예요. 계속 하실 거예요. 하게 돼 있어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신랑 사업을 하게 돼, 만약에 본인이 하게 되면 그 명의를 그 사업자 그거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신랑이 사업을 하고 이거는 어때요? 이제 문서나 명의를 내 앞으로 해서 신랑이 사업을 하고 주도를 해서 명의는 내 앞으로 하면 어떻겠냐? 제가 더 있다면서요, 돈 그래도 이분이 가지시는 게 나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직접 하시는 게 낫고,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기준님은요 문제 될게 없어. 내년도 괜찮아. 무탈하게 지나가실 거고. 저는 항상 보면 굴곡이 별로 없나 봐요. 딱히 얘기하시는 게 없더라고. 쭉 가는 형태인데 잠시 잠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는 이 대주님 몫이라는 거예요. 대주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기준님이 같이 가는 거니까. 근데 대주님이 2년 전에는 분명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놔버렸고 앞으로 이제 지나가서 또 2년 후에는 내가 그또 운이 한번 들어오실 거예요. 내가 그때는 시작해서 내 사업을 하시면 생각은 되게 많이 하셔요. 내 사업을 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 경제가 이렇고 요즘에 뭐 어쩌고 내가 또 위험수 있게 내가 지금 직장에서 벌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흘러온 게 벌써 5, 6년이라 그래요. 그 정도 됐다 그래. 앞으로 2년 뒤에는 잡아서 하셔도 무탈하시고 무난하게 금전이란 거는 버시면서 사실 거예요. 다만 우리 대주님이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. 일찍 죽진 않겠죠. 돈 많이 벌어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. 이러다. 아니야. 그렇진 않고요. 겉으로는 되게 그냥 건장하실지 몰라도 속 안에는 골골대해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특정적으로 어디가 딱 다쳐갖고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까져가지고 기스나 꼬매거나 이러면은 아프겠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. 겉으로 볼땐 괜찮은데 아유 아파란 말이 나오는 거는 정말 내가 몸이 처지고 누지니까 그래. 누지고 처지고. 그리고 저 사업은 원래 이제 엄청 잘 되다가 진짜 저 혼자 할수 있는 그 맥심을 하다가 작년에 두번 움직였어요. 작년에 두번 이제 움직이면서 50%로 딱 떨어지고 매출이 예, 네,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거의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다시 네, 다시 올라오셨는데 올라왔는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제가 막그뭐 일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심적으로 너무 한가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점심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.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지금은 막 그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손님은 붙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뭐 신규 손님들도 막 붙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냥 계속 저한테만 이렇게 하고 신랑한테는 안 가는지. 그게 궁금해서. 네. 저는 좀 집에서 좀 언제 놀고 우리 신랑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놓지 않고 하실 거라고 왜 그러냐면 돈이 벌리니까 하시는 거예요, 당연히. 그러니까요. 근데 나는 놀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.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내조만 할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.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남편분 뭐 뒷바라지 했겠죠. 근데 그게 안 돼. 내가 벌어서
내 돈을 벌어서 내가 가정의 보탬이 돼야 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사주예요. 그렇기 그게 때문에 이제 쭉 간다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지. 작년 같은 일은 없겠죠? 이거 반 아니지, 있지. 있어요? 네, 있어요. 내년 9월. 그리고 왜 9월이냐면 이따 얘기해 드릴게. 그리고 나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따라요.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라 천상 영업을 하고 사셔야 돼. 그러니까 갖고 계셔. 갖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. 막상 내가 놀래도 아까워서 못 놓게 돼. 2년 뒤든 3년 뒤든 내가 쉬고 싶어도. 계속 가신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아까 대준이 내가 건강 얘기하다 말았는데, 자, 내가 내년 9월에는 주춤할 수 있어요. 우리 엄마네 가게가. 우리 대준님네 집안으로 대준님도 건강이랑 그 매출이 주춤할 수 있다는 거는 집안에 상문이 낄 거예요. 상문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상문이 끼다 보면은 내가 좀 복잡해져요, 집안이. 어수선해지고. 그렇다 보니 내가 장사하는 것도 잠깐 주춤해질 수 있고, 여기 대주님이 아플 수 있어요. 주춤하면 괜찮아요. 손님 없는 게 좋아요. 손이 없는 게 좋다고 할 정도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한강은 이제 몸이 편하니까 그냥 너무 너무 많은 거 아이고. 바라진 않아요. 제가 봤을 신랑이 잘 때는요, 벌었으면 신랑이 잘 좋겠어요. 벌었으면 좋겠어. 맞아, 그 말은 맞는데, 손님 없어봐.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되게 많이 승질날 걸? 그 대신 가만히 있지 편하고 못할 거야, 아마. 편하니까. 편하니까. 지금은 일 때문에 많이 지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막상 손님 없어봐. 없어 봤다니까요? 작년에. 답답했다며, 없으면. 아니 그 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답답했었어요. 그냥 그냥. 답답했어. 예. 여기서 추춤할 수 있어요. 그걸 알려주셔야 돼. 큰애는요? 또 우리 큰아이 수능 앞두고 있네요. 진로대로는 쭉 이어나가는 사주라. 얘가 지금 1지망, 2지망, 3지망이 있죠. 계지 네네. 얼마 안 남았죠, 수능이? 네, 다음 주. 다음 주. 이번 주인가? 다음 주요. 되실 거예요, 얘는. 지가 본인은 원하는 가고 대로. 싶은데? 재수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? 재수 한 번만 안 나와. 둘째 아이가 이제. 둘째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큰애 때문에. 본인이 너는, 가고 싶은데 간다고요, 큰애가? 네, 갈수 있는데 들어갈 아,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우리 엄마가 얘 둘째는 걱정 안 한다 그러는데 높이 보고 있거든요, 둘째가. 본인이?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? 아니, 큰애가 높이 보고 아니, 있는데. 지훈이 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훈이는 아직 진로를 못 정했어요. 못 정했어요? 지금쯤이면 충분히 정했을 근데 시기인데. 걔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있어서 네. 그닥 걱정은 안 하는데, 큰애가 약간, 큰애가 지금 외고 다니고 있는데, 네. 약간 다른 친구들은 지금 벌써 이제 갈 친구들은 지금 서울 쪽으로 쫙 네. 가는데, 이제 약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실력에 비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재수한다 그럴까 봐. 재수 안 해요. 그래서 물어보면 다 걔는 막 원하는 데 간다고 계속 작년부터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다 얘는 그래서 저 같이 이제 같이 보러 외고 같은 언니랑 같이 가는데 이 여자아이가 훨씬 공부를 잘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얘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니거든요, 진짜 근데 성적으로는. 그 얘기를 뭐냐면은 각자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공부하는 위치에 따라서 무조건 뭐 높이 본다, 낮이 본다,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고고 낮게 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전문대고 그러진 본인은 무조건 않잖아요. 인서울이에요. 그러니까 지환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된다고 하시는 말은 뭐냐면 얘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능력을 갖춰서 들어간다는 거고 얘 둘째 아이가 높게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에서 자기 기준에서 높이 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.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야. 첫 아이는 재수는 없어요. 근데 오히려 둘째 아이가 재수할 수 있어요. 하면 좋겠어요, 걔는. 어? 걔는 했으면 좋겠어요, 둘째는. 왜?
아니 머리는 정말 좋은 애인데 안 해요. 안 해? 큰 애는 노력한데 차라리 재수라도 해서 좀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지금 그래. 칠렐레 팔렐레 지금 아무 생각 없어. 노력하는 애는 되고 어쨌든 지훈이 이제 둘째 아이는 재수할 수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 가서 또 보셔야 돼. 큰애 노력한 거에 비해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혹시 추운 형의 지금 목숨을 거는데 네. 혹시 점수 잘 못 나와서 재수한다 그럴까 봐. 아니야 재수할 일 없어. 네. 그럼 됐어요. 네. 그럼 됐어? 그럼 됐어요. 아니 똑같은 대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된다는 얘기지 뭐.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 잘 빌어주시고 둘째 아이가 내년 가서 이제 내 이제 진로가 딱 결정이 돼서 둘째는 성격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그닥 걸치고 이제 재수를 하든 뭘 하든 큰 애가 약간 너무 예민하고 약간 그 뭐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여자애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훈이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중에는 마음고생할 수 있어.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.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어. 지금도 걔 때문에 지금. 그래? 뭐가 또 하나 걸려있어가지고. 그래도 마음으로는 편해요. 작은 애는 성격이 워낙 좋아서. 성격이 좋아서? 성격도 좋고. 약간 걔는 잘 먹고 살 것 같아요. 근데 큰 애가 너무 예민해서. 큰 애가 예민해서? 네. 그래서 좀 걱정인데 걔도 이제 이번에만 수월하게 넘어가면. 그래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 엄마 궁금한 게 그거라면 재수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그거 궁금했어요. 그리고 영어 계속 하실 거니까 네네네. 이렇게 알고 계시고. 우리 신랑 건강 어쨌든.